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오늘은 도전 8, 여기가 그렇게 마의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몬스터의 속성을 보면 일정 시간마다 레이저 공격 발생, HP 회복 불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무작위로 운석이 떨어집니다. 매번 두 마리 보스 출현, 마지막은 시간이 빨라집니다 까지. 첫 스킬 레이저, 두 번째 스킬은 두리안. 맵이 좁으니까 두리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만에 뻐끔이. 와, 운석 진짜 많이 쏟아지네. 레이저 나온다. 야, 운석하고 레이저 동시에 쏟아지는 클라스. 드릴. 야, 군인도 나오네. 초갈 피하는 것도 문제겠는데요. 드릴 이성. 몹이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야 돼. 엘보 바로 잡자. 어우, 되게 안 잡힌다. 잡았어, 잡았어. 자, 첫 번째 열차. 다섯 개. 나이스. 이러면 두리안 삼성에다가 레이저 이성, 홍검 삼성. 홍검을 좀 빨리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보호막 쓰고 나오네, 또. 야, 총알이 너무 아프다. 총알 없는 곳으로 가자. 아래쪽으로. 레이저도 같이 피하고. 이 고기 먹어도 어차피 회복이 안 돼. 첫 번째 보스 이제 나온다. 소우로봇. 두 마리네? 오케이. 자, 부적 이용해서 때려. 두리안 4성. 한 마리만 빨리 잡자. 오오오, 딜 잘 박히는데요? 세다, 세다. 아, 펫 죽었어. 괜찮아. 나만 살면 돼. 오케이, 보스 잡았고, 한 마리 더. 맞아, 잡았다. 어, 다행이다. 안 죽었어. 야, 레이저 없어졌으니까. 열차. 지금 양쪽에 군인이 보이거든요? 패스는 지금 못 살려. 드릴, 4성. 탄약, 맞아, 2성. 여기서 4성 무조건 찍어야죠. 갑바. 좋아. 탄약 3성. 이제 한번 살려볼까? 에너지 큐브. 행운열차 하나. 레이저 4성. 살렸어. 아, 못 살렸다. 아, 총알 때문에 핏살리기 힘드네. 드릴 5성. 이제 죽었어. 휘파람 간다. 자, 레이저 이제 쏟아진다. 총알 안 나오나? 지금 살려야 되는데. 빨리 외골격 맞아. 살렸다. 엘보 썼어, 엘보. 얘 잡고 빨리 열차 먹어야 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거든요? 피트니스 삼성. 오, 어이구, 잡았다. 열차 휘파람. 진짜 오랜만에 찍네, 이것도. 레이저 5성, 맞아. 외골격 2성. 삼성. 죽음의 레이저. 야, 이제 폭딜 들어간다. 홍검 4성, 홍검 5성, 지배검 가야지. 지배검 떴다. 보스전. 시든나무 정령 두 마리다. 포탄 쓰고 피해. 오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무빙은 피하고. 아, 죽을 것 같다 이번에. 아, 쫄한테 죽었어, 아까워. 1차 3개, 갑바 외골격 피트니스 4성 잡았다. 열차 3개, 갑바. 아, 피트니스 5성. 외골기 5성이다. 와, 지배가 엄청 오래 가겠는데요? 변벨 찍자. 날라가라 슈퍼 덤벨. 자, 구분이다, 구분. 느낌 좋아. 깰 것 같아. 엘보. 오, 갑바 4성. 야, 근데 되게 좁다 맵이. 아, 되게 재밌네. 근데 챕터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 확실히 난이도가 빡세야 재밌지. 열차 하나. 갑바 5성 찍었어. 아주 베스트야. 이제 맛보기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에너지 큐브 3성. 또 4성. 맛보야, 과연 넌 누구냐? 기장 두 마리? 아, 맞네.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많이 까자.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이 까야 돼. 에너지 큐브 5성. 아, 패스 일단 죽었어요. 야, 총알 왜 이렇게 많아.
오, 죽을 것 같아. 무빙. 어이구. 자, 화염병 4성 찍고 무적일 때 한 마리 빨리 줘줘야 돼. 최대한 때려줘. 자, 레이저 피하면서 조금만. 어딨냐? 어? 깼어? 와, 깼다. 정말 힘들게 깼네요. 딜량 한번 보죠. 와, 역시 지배검 각검이다. 77%로 45.8비, 휘파람이 11%로 6629M 넣어줬네요. 위쪽에 보상 열쇠 2개랑 부품. 오, 드론 게이드. 도전 9, 몬스터 총알 반사. 총알이 커집니다. 총알이 S자로 변함. 총알 데미지 증가. 2초마다 번개 공격 발생. 이번에도 새로 맵이네.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회복이 되니까 좀 쉽겠지? 새로 고침 레이저. 야, 근데 회복되는 거 자체가 너무 사기였다. 번개만 좀 잘 피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번개도 맞으면 좀 아플려나? 뭐 맞아봐야지. 가만히 있어서 딱 맞으면 오우 쉣. 오호, 야, 좀 아프다. 야, 안 되겠다. 근데 왜 뻐끔이는 얼음땡 안 하냐? 쓸모가 없는데요, 이러면. 지금까지는 확실히 쉽네요. 도전 팔하다가 이거 하니까는 체감상 쉬워. 첫 번째 보스 매니저 길이 잘 들어간다. 이 정도면 됐어. 쉬워 쉬워 매니저. 벌써 두 번째 보스 황태한 고목 장가로 같이 나오네요, 두 마리. 그래도 딜량을 좀 많이 키워놨거든요. 오, 아프다. 야, 뻐꾸미 드디어 첫 캐시. 야, 와, 팀 많이 넣었다. 뻐꾸미 덕분에 엄청 넣네요. 그리고 공중 4성 그래도 한 번씩은 또 죽어줘야지 센스지. 열차 5개 부메랑 4성 19공도 부메랑 마저 5성 공격력 5성 마그네틱 만들었다. 마지막 보스 기장 두 마리 하나나? 아, 기장 하나랑 그 다음에 후자.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 어렵지 않아. 아, 패치 죽어가지고 얼음땡 못했어. 한 마리라도 빨리 잡자. 총알 아프네. 기장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기장 한 마리 잡았어. 기장하고 1대1 가위. 오, 좋았어. 끝.